이번에 해볼 네일아트는 맑고 청순한 느낌이 예쁜 수채화 네일아트예요. 베이스 코트와 턱 코트를 준비해주세요. 사용하실 컬러 폴리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일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준비물이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메이와 함께 네일아트 하러 고고! 블루 폴리시를 먼저 사용할게요. 브러쉬를 꺼낸 뒤에 내용물을 호일에 왔다 갔다 쓸어주면서 최대한 얇게 펴주신 뒤에 손톱의 중앙부터 발라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브러쉬에 내용물이 거의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을수록 더욱 맑고 예쁘게 수채화 느낌이 살아난답니다. 이렇게요. 흰색 폴리시를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발라주세요. 흰색도 마찬가지랍니다. 한 번 더 강조! 최대한 브러쉬에 내용물이 없도록 해서 가볍게 발라주세요. 이렇게요. 마무리로 탑코트를 발라주세요. 이번 수채화 네일아트 과정은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짠! 청순한 느낌이 예쁜 수채화 네일아트 완성! 우리 또 만나려면 구독해야 하는 거 아시죠? 얼른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메이는 이만 안녕!